오늘은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복부와 고관절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힙서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손은 힙 뒤쪽에다가 위치해주시고요.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을 위로 뻗어줄게요.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어깨는 멀어지게 유지,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한쪽으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오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입니다. 두 발을 포개서 원을 그리는 동작이에요.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날개뼈를 조여서 어깨는 안정성을 갖고 동작을 해줘요. 다리가 움직일 때 어깨와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반대.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.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 다리 한 다리 쭉 뻗어볼게요. 그대로 발 한쪽으로 원, 둘, 다리가 움직일 때 상체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반대로 서클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허리를 세워주시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.